난 뉴페라고 함. 아, 자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멍해. 예, 아니 그거 와가지고 그 어디지? 마음속에 갔다 오고 고양이 옆에 딱 누웠더니만 잠이 들어가지고 지금 빨리 댁 맞춰가지고 지금 내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당연히 레시피도 맞춰놔서 다행이지 뭐. 아, 그것까지 안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딱꾹질까지 나오네. 그래서 일단 오늘 찍을 영상 YGOPRO 6.25프로 영상입니다. 나 그지 말하는 게 너무 편해졌어. 그래서 일단 6.25프로 영상, 6.25프로 영상 여러분 카페에서 다운받으세요. 6.25프로 전용 카페가 있어요. 저희 카페가 아니라 6.25프로 영상으로 하는 찍을 건데요. 오늘은 제가 심각하게 약을 빨았습니다. 원래 제가 평소에도 약을 잘 빨지만 오늘은 이 어떻게든 여기 있는 히어로 카드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융합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떻게 해서든 융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융합을 할 생각을 보고 있다 보니까 예상외 1번 모습에 덤벼 소환시킨다. 고뇌의 결단 버린다. 미라클 비전을 버린 걸또 융합시킨다. 이런 형식의 아주 대체 어이없는 이런 히어로들을 가져왔어요. 이 덱은 그리고 여러분 설명할게 있는데 이 덱은 이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 융합을 하기 위해 있는 덱입니다. 나 이래서 꼭 말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융합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아니 유, 말, 뭐, 말해 뭐래 이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융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융합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뭔 소리야? 그래서 일단 이 덱은 OCG 덱을 맞췄어요. 여기는 이제 에어맨이 그 증거입니다. 일단 이 에어맨이 증거입니다. 에어맨 하나가 있어요. 이건 이 OCG 덱이에요. 이건 에어맨 이거는 OCG 덱입니다. 그래서 일단 맞췄는데요. 뭐 돌리는 방법은 그냥 되게 간단해요. 예상외로 여기는 1번 모습 특산시키고 고뇌의 결단으로 버린다. 그리고 미라클 피전으로 그 버린 카드를 또 거기 네, 미라클 피전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이제 융합해서 했을 때 미라클 피전으로 재시켜 버린다. 아니면 여기 있는 걸로 이제 또 가져올 수 있는데 브레이즈맨이랑 융합 같은 아니 브레이즈맨 같은 게 융합을 가져오는 용도다. 그러니까 브레이즈맨과 이제 늦지의 맛이 난건뭐 융합 대타로 쓸수 있으니까 융합 가져오는 용도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어넣은 카드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머전시 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카드 또 가져오는 용도 그리고 예상외 같은 경우에는 필드가 비면 그냥 무조건 일반 모습 특산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융합을 하기 위해서 고뇌의 결단 일부러 어떻게든 가져온 다음에 그다음에 또 미라클 필장까지 콤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집어넣습니다. 융합 회수 같은 경우에는 융합 현자 집어넣는 게 융합 현자 넣으려고 했다 융합 회수를 집어넣는데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엄청 버려요. 하지만 미르크 피전은 고작 3개고 융합을 쓸수 있는 건 가장 되게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일단 펜좀 남기는 게더 좋다 해서 융합 펜스를 가져왔고요. 아마 그게 더 이득일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융합은 무조건 3장. 네, 이거 융합 멋있죠 이거. 그리고 미르크 피전 무조건 3장. 그다음에 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차피 1번 모습 많이 버릴 건데 가끔 이제 운 좋게 1600 이하 몬터가 나오면 그때 이제 다시 올려버리기 위한 블라스트 뭐 그런 용도고요. 물론 뭐그 이상 뭐, 뭐 상급 몬스터만 다 갖고 있는 덱도 있으면 이건 이제 필요가 없지만 일단은 이제 이런 카드를 집어넣는 것을 아마 이해를 될수 있었기 때문에 뭐 일단 이렇게 맞춰봤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자신 묘지 엘리멘트 히어로 1번 몬스터를 대장을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폐에 넣는다. 그후 폐에 넣은 몬스터의 공격력 2F 상대 필드 몬스터를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냥 회수용으로 쓸수 있어요. 솔직히 블레스드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집어넣는 것뿐이고요. 일단은 OCG 덱을 맞췄기 때문에 오늘 뛸 덱은 배틀박스입니다. 배틀박스는 저를 이겨요. 이 덱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덱은 결코 말안 돼. 이길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먼저 할 짓은? 그것은 바로, 뭘 해야지? 버스트 레이드를 버리고 버스트 레이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메인 페이지 이 카드를 패스 뮤직 아니 잠시만 이 카드 같은 명의 쓰시는 한 장을 대신해서 그때 이제 다른 융합을 지정시킬 수 있는 건데 아직 그건 쓸 때가 아니네요. 에어맨을 발동시켜서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에어맨 카드 한 장, 아니 에어맨 효과를 가져올 카드는 여기 있는 블레이즈맨입니다. 그리고 엔드리네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덱의 최강 에이스 카드를. 나왔군. 저 덱의 최강 에이스 카드. 하지만 나도 그 정도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블레이즈맨 효과 발동. 가족 카드는 융합입니다.
자, 시작하자고, 프렌드. 융합 발동. 샤이닝, 플레이 윗맨. 그리고, 융합패스로, 스파크맨 아마 가져올 텐데, 잠깐만. 스파크맨이랑 버스테이드를 융합하는 카드 있던가? 내가 또 그건 몰라서. 네크로덕, 아, 잠깐만. 다크블레이드맨 이거 빼야네. 스파크맨과 버스트레이드. 스파크맨과 버스트레이드. 스파크맨과 버스트레이드 없나? 없어? 이거 둘이 조합이 안 좋네. 둘이 조합이 안 좋네. 아, 갑자기 이거 실험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융합해수로 하면, 어. 나루호도. 마타 유고. 이번에 가져올 카드는 플레이 윙맨? 플레이 윙맨? 램파트 건맨? 스티밀러. 램파트 건맨이 이제 스위프시 몬스터 때 직접 효과 쓰는 건데, 이게 피닉스 가이가 전투를 파괴 안 된다는 뭐 그런 신기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피닉스 가이. 그러면 3700이죠? 자, 여러분. 얘로 얘를 때립니다. 4000이에요. 4000이에요. 샤이니 플레임의 현재 공격력은 지금 4000입니다. 저의 저거의 공격력을 윗돌고 있죠. 좋아요. 어차피 제가 예상대로 지금 가고 있군요. 어차피 BK는, 어차피 지금 현재 AI는 멍청합니다. 그러니까 아크나이트를 소환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 히터 같은 거 소환, 네, 발동을 시켜봤자 어차피 묘지에 있는 카드를 가져오는 겁니다. 개멘대로 돼가고 있군. 얘로 먼저 공격했어야 했는데. 다행이다. 취소가 되는구나. 좋아, 계획대로 내가고 있어. 효과를 통해서 공격력만큼 데미지를 줄수 있지. 이 카드를 일반 소환시키고, 그 다음에 미라클 퓨전. 이번엔 샤이닝 피닉스 가이. 필드는 몬스터에 존재하는 카드랑 묘지에 존재하는 이 카드를 제외시키고 특수화. 이 둘이 공격력이 동시에 3700. 즉 저희 덱의 최강의 에이스 카드. 하지만 저런 카드가 너무 전진 망하는 거죠. 그리고 졌어요. 그리고 졌어요. 맞잖아요. 저는 이 덱을 융합하고 만족하는 덱이라고요. 어? 어? 응? 세상에. 세상에. 뭐 이런 버블맨을 뽑냐? 3색 다 나오고 있어. 와, 버블맨 뽑아서 바자에 피가 늘었어. 피가 늘면 좋은데 다 일반 몬스터만 나왔어. 뭔가 잘 돌아간 것 싶었더니만 역시 융합만 하는 덱이군요, 역시. 이게 탑으로 떴다가 이게 지금 키미스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일단. 보셨죠? 원래 제가 맞춘 히어로는 잘만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기질 못해요. 그게 문제였어요, 맨날. 다시 한번 돌릴게요. 아, 근데 재밌다. 약간 제 버블맨을 뽑고. 크으, 역시나야. 늦지의 마신왕을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피닉스가 손쉽게 쓸수 있지만, 램파트 건맨도 손쉽게 쓸수 있지만, 일단은 그냥 버스에다 손쓰다고 했는데. 버스에다 아까도 버려지네. 오, 스위치 히터. 복싱하는 양반이 여성을 때렸어. 너무하네. 저 레이디라고 저거. 고뇌의 결단을 가져와가지고 융합을 가져온 다음에 융합으로 어떻게 할까? 늦지는 마시나 폐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일단은 스파크맨 가져오니까 스파크맨 무조건 일단 가져올게요. 좋아, 일단 스파크맨 일단 생겼고요.
아, 권외 결단을 했다면 너무 일반 문서 너무 많다. 발동을 시켜야겠다, 어쩔 수 없이. 융합. 잠깐만, 이 조합이면 될것 같은데? 팔동 되지 않나? 아, 안 되네. 될줄 알았다, 이만. 이흥. 아니, 왠지 이 조합이었으면 에덜렉 이거 손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봤다, 이만. 패더맨 버스트레이디, 클레이맨 버블맨이었군. 아! 그는 갔습니다. 근데 이거 상상이 너무 안 맞아. 솔직히 말해서 상상이 너무 안 맞아. 상상만 한 데가 없나? 뭐 약한 데들만 하긴 하더만. 위자료 안 되고. 애당초 전부 다 이제 그냥 뭐더라 연습용으로 쓰라고 다 인상대로 약간 맞춰놔가지고 딱히 붙일 데가 없어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것뿐이지. 근데 블랙패드는 진짜 하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이거 A 이거 AB 블랙 이거 AB 블랙패드라고 그 섞인 이유를 너무 사기가 돼가지고. 카오스 드래곤은 뭐어 카오스 드래곤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얘는 언제나 잘 까이는 정도여서 얘는 언제나 잘 까이지. 잘 지하라서 잘 달리기 때문에 아주 효자득입니다. 자, 일단은 전 고뇌 결단으로 스파크맨 해버리고 스파크맨 가져올게요. 일단 스파크맨은 일단 무조건 가져야 돼요. 무슨 한이 있어도 융합을 가져오고요. 미친 짓 하니까 썬더 전투 손시키고 그다음에 융합 패스로 다시 융합이랑 그다음에 스파크맨 가져오고 밀크 퓨전 발동시켜서 또 다른 거 손시키고 그래볼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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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성공인데 뭐 하는 짓이야. 펜으로 이제 피를 못 쓰는데 펜을 안 줘도 되나요? 그건 좋다. 이제 까이기 결조도 이제 까이기 시작하는군. 블래스트 좋아요. 아 목소리 쳤다. 융합 썬더 자이언트. 그리고 이제 융합 해수 융합이랑 썬더 자이언트. 아 스파크맨 잘못 말했네요. 그리고 스파크맨 일반 전화 이렇게 표시 아잉 썬더 자이언트 어택. 그러면 이제 아마 공격 젠장 공격할 수 있어서 효과 발동도 공격할 수 있어서 뭐 저렇게 좋을 줄 몰랐어. 저렇게 좋을 줄 몰랐어. 설마 저런 효과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어리석은 놈. 블래스트 발동. 스파크는 가져와놔야 돼요. 일단 테일스나 뭐 어떻게든 쓸 수가 있어가지고. 응? 자신 메인 페이지에 덱에서 블레이즈맨 이외에 엘리먼트 히어로 본 사전 유저가 된다. 오. 호? 저런 효과가 있었네? 저런 효과 있는지 몰랐어. 파이터. 근데 뭘 버리냐? 뭘 버리냐? 안녕히 있어. 뭘 버리냐? 다음 중 융합을 하면 좋은 카드를 선택해보시오. 묘지에는 분명히 스파크맨밖에 없고. 아니 스파크맨 너무 가져와가지고. 아니 어차피 스파크맨 가져올 수밖에 없었구나. 스파크맨 한장 있었고 스파크맨 융합할 수 있는 카드가 내가 알기로는 뭐가 있지? 뭐 아니면 너야. 버스테드 아까 없는 거 확인했고 패더맨? 잠깐만, 패더맨을 융합할 수 있는 거 있나? 없지, 그렇지? 있을 리가 없지? 있을 리가 없지, 내가 너무 큰걸 말했어. 그러면 일단, 네, 이거. 그렇지! 두장 융합하는 것 하나도 없지! 내가 너무 큰걸 말했나? 다 파괴됐네. 아이고 다 파괴된다. 아이고 자회제천. 나도 저렇게 덱좀 까였으면 좋겠다.
엄마 세상에 어머니 감사합니다. 엄마가 나 감사 나한테 1,000원을 주고 가시네. 샤이니 플레임이 갑자기 등장. 오? 2대 이겼어. 2대 이겼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야 역시 카오스 드래곤은 딱 그거 전개 안 되면 져버린다니까 카오스 드래곤이. 여러분 이런 덱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듀얼할 때. 와. 야 어떻게 딱 거기서 샤인드 야이덱 하면서 이거 샤인드를 지금 두 번째 보였어요. 패가 없는 상태에서 버블맨 들어가질 않나? 갑자기 이제 마뭐 스파크맨만 남았는데 늪제 마신 가져서 융합을 해가지고 샤이닝 플레임이 나오질 않나?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생각 이해로 엄청 좋아. 아니 물론 내가 뭐 그렇게 그러게 그러려고 만든 거긴 하다만. 야, 마지막 한번 듀얼하고 내가 그만두도록 할게요. 야 이거 은근 재밌네. 어야 예상해도 못쓸수 있어. 나 이거 오늘 못쓸줄 알았더니만. 야 오늘 보여줄 거다 보여주네. 일단 제가 선을 모습은 일단은 패더맨입니다. 그리고 블레이즈는 효과 발동시켜서 효과를 발동시켜서 제가 이제 융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뇌의 결단을 발동시켜서 버스트레이드를 버리고 버스트레이드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가 스파크맨을 쓸수 없죠. 망했네요. 장난이고요. 이때 제가 지금 뭘 하려면요. 미라클 퓨전을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플레이 빅맨을 이제 피닉스가 약간 플레이 빅맨 하자. 피닉스가 있는데 아까 한번 보여줬잖아. 굳이 보여줄 필요 없어. 플레이맨을 소환시키고 융합을 발동시켜서 샤이닝 플레이맨 정규 소환. 정규 소환했어. 야, 샤이니 플레임을 정규 소환했어. 야, 이게 뭐야, 이게? 와, 이게. 이게 히어로즈 이맛 한다니까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지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지는 맛이 있어요. 3400 그냥 꼬라박을 수 있고. 고뇌의 결단은 덱을 줄여줍시다. 이번에도 스파크맨 가져올 수 있다. 그럼 스파크맨 가져와야지.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샤이니 피닉스 갈때 소환시킬 수 있고 뭐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무것도 소환시키지 말고 어차피 이제 공격이 이기는 거 없으니까 커져라. 레벨 5짜리가 5위를 더 상대하게 도움이 안 돼요. 아니네. 저게 도움이 되네. 미안. 미안하다. 내가 판단 잘못했다. 하지만 이겨요. 나 다음 달 실험 내가 카오스 드래곤 할래. 네, 이렇게 해서 예상회까지 다 보여주고, 이야, 샤이닝 플레임 윙맨을 정규 소환했어. 아니, 이게 뭐야. 아, 맞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이게 주다이 같은 카드인데, 이게 옛날에. 에이, 더블 융합이었나? 이게 애니 카드 중에서 이제 애니 카드 있잖아요. 애니 카드 중에서 이제 애니 카드만 지원된 카드가 하나 있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더블 융합이란 카드가 있어요. 일단은 파즈표전 아니고. 더블 융합이란 카드가 있을 텐데. 뭐가 있었지? 아, 분명히 이제 노말, 이제 일반 카드 중에서 이제 애니 카드 중에서 더블 융합이란 카드가 있거든요. 어디지? 있을 텐데? 이 더블 카드를 없애버렸나? 사부 저기서? 어딨지? 퓨전 버스 아니고, 환영 융합이 이제 비슷하긴 한데 아니야. 마그네 퓨전 아니고, 유합은 아니야.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아, 없나? 안 보이네? 아니, 재현이 안 됐나 보다. 그러니까 더블 융합이 무슨 카드냐? 주다이가 쓴 카드인데 500 라이플 주다이 전용 카드인데 500 라이플 지불하고
버스트의 플레이잉맨을 융합하고 또 페인을 샤인의 플레이잉맨 소환시키고 또한번 거기서 융합을 또 한번 시키는 카드거든요. 아, 나 그렇게 한번 소환해드리고 싶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그래도 이건 뭐 인정감이죠. 미러클 비전 써가지고 융합해서 샤이닝 플레이맨 정규 소환. 오늘 되게 만족스러운 영상이야. 아, 이건 진짜 만족이다. 진짜 만족스럽다. 예, 어쨌든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되거든. 진짜 오늘 이길 거라는 예상을 못, 그러니까 이 덱이 그냥 융합만 하고, 아, 오늘 융합만 하고 만족해야지라고 그냥 오늘 찍은 건데, 야, 역시 카오스 덱은 까는 맛이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부터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맞춰보세요. 뭐래? 아, 근데 재밌긴 재밌다니까, 진짜. 이덱 뭔가 돌리면서 되게 옛날에 그 뭔가 순삼을 다시 찾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한번 돌려내 주자. 진짜 한번 재미로 주니까 한번 네, 실제로 맞추지 말고 그냥 유프로 한번 네, 한번 추천드려요. 그럼 끝.